100% 과일을 사용해서 그런지 단맛이 인위적이지 않고 좋네요. 근데 인정아, 이거 네 무지개 지수랑 똑같지 않냐? 주황색, 노란색, 빨간색. 색색인 게 딱 네 건데? 누가 딱이에요? 그리고 무지개 지수는 내 거예요. 아니란 거 알거든? 그것 때문에 차장에서 평상으로 강등된 거 회사에 소문 쫙 퍼졌거든? 뭐라고요? 내 오색 주스 때문에 무지개 주스가 나온 거거든? 맞아요. 그리고 우리 주스는 디톡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채소랑 과일을 배합해서 만든 건강 주스라 컨셉부터가 달라. 내 말이 알지도 못하면서 미션 아이디어나 생각해요. 경쟁사 서비스를 분석, 재창조해라. 우리 유리 동생은 불리해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구나. 아, 여기는 테이크아웃 하면 이렇게 24온스 대용량 컵에 주스를 주는데 우리도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한테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? 아, 나 도대체 주스를 몇 잔을 마신 거냐? 나 배 뻥뻥해진 거 보라. 그러니까 누가 미련하게 다 마시래요. 맘만 먹으면 되지. 아깝잖아. 우리 이렇게 밖에 나온 것도 오랜만인데 단합의 의미로 밥도 먹고 술 한잔 어때? 배부르다며. 시간 괜찮아요? 둘이 먹어요. 난 지훈이랑 미국 유학 때 친구들 모임 가야 되니까. 지훈 씨. 유리 동생, 앞장서. 내가 보디가드 할게. 주인태 씨가 내 보디가드예요? 나 먼저 갈게. 오빠, 강유리 씨 보디가드 잘해줘. 아, 왜 따라와요? 세상이 위험하잖아. 이렇게 늘씬한 미모에 술도 마실 거 아니야. 내가 대리운전도 하고 내가 보디가드도 하고 동생은 오빠만 믿고 편하게 모임을 즐겨. 보디가드는 무슨? 사람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요. 가자. 가요. 지금 가잖아. 지금 가잖아. KR그룹 장손이면 높으신 분이시겠네요? 아, 저 장손이긴 한데 후계자 수업 중이라. 그래도 장손이면 후계자에 제일 가까운 거 아닌가? 장손 좋아하시네. 아, 참, 지윤아. 너 그 영화 나온 거 맞니? 너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가서 봤는데 안 나오더라? 아, 촬영은 했는데 분량이 넘쳐서 잘렸어. 구지윤, 너 괜히 현준 오빠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네 전공 살려서 취직이나 해. 유리 동생, 기회는 늘 도둑처럼 오는 법이야.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고. 그건 희망 고문이죠. 네 시간이야 도둑 맞지 말고 그만둬. 유리 동생은 항상 그 주둥이가 문제구나. 지윤 씨가 지금 단역한다고 계속 단역하란 법 없고 지윤 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힘내요 지윤 씨.